안녕하세요. 단칼입니다. 반갑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여러분들이 저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자, 오늘은 2018년 11월 27일, 11월 달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이어트 57일 차고요. 자, 오늘은 무엇을 먹었는지. 일단은 새벽 3시 반 생방송이 끝나고 컵라면을 먹을 거고요. 그리고 오늘 저녁 6시 현미밥 반 공기랑 병어조림 된장국을 먹었습니다. 어제 운동을 해가지고 오늘은 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운동을 매일 하면은 몸이 남아나지 않습니다. 자, 일단 오늘의 뱃살. 어제보다 좀 들어간 느낌이 들죠. 몸이 조금씩 가벼워진 느낌이 들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막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계단 같은 거 오르고 내려갈 때 조금 예전보다는 수월해진 느낌이 듭니다. 겨울이라서 근데 좀 힘들어요. 여름이나 봄, 가을이 다이어트 하기는 정말 좋은데 겨울에는 정말 힘이 듭니다. 일단은 활동량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이겠죠. 자, 그래도 굴하지 않고 계속 꾸준히 목표 체중 70인데 75로 상향 조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70은 도저히 인간이 갈수 없는 체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75 되고 생각을 해보죠.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칠 거고요. 구독은 있죠? 관련 영상은 이쪽.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